그 생각은 다 어디로 갔어요? 아 진짜 맛있겠어요. 이 설치류 잎과는 우리나라 요새 한참 많이 잡히는 유트리아 있지. 유트리아 그 요새 포상류로 봤잖아. 괴물쥐. 그것도 식용으로 먹으려고 사실은 수입한 거. 근데 이제 IMF 터지고 나서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그 쥐를 그냥 무단으로 다 분리해버린 거야. 그 같은데. 그래서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야. 그래서 요즘 막 개당 막 5만원 포상금까지 걸어가지고 그게 생태계를 파괴하니까. 엄청 큰 크잖아요. 안 먹으라고. 이만해. 근데 이제 이거는 야생에서 그냥 생태계를 파괴하는 게 아니고 생태계를 유지하는 그 개체수로 살고 있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자연스러움이 되게 좋은 건데. 자연스러움이 되게 좋은 거. 와, 색깔 봐. 껍질은 훨씬 높아요. 돼지 껍데기 맛있겠다. 대신 이유가 없어. 돼지 껍데기. 돼지 껍데기. 콜라겐 덩어리. 있네. 기름 떨어지네. 한참에 가야 돼. 이거 새끼 돼지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 기름 떨어져. 와, 내 색깔 진짜 맛있어. 아니, 저기 가야 돼. 한참에 가야 돼. 겉에는 약간 탈 정도 비트야 돼. 근데 진짜 바삭바삭하네. 완전 맛있거든, 이게. 아주 바짝 익었다, 바짝 익었어. 자, 먹자. 와, 오빠 있었어요, 보느라고. 와, 익었다, 익었어. 와. 자, 이걸 밭을 본 나무를 구해야 되나? 와, 좋지. 와, 왕국. 근데 깻잎 같다, 저거. 와, 진짜 깻잎 같다. 깻잎 먹고 싶다. 이야. 돼지래. 송바베큐 처음 이렇게 먹어봐. 와. 와. 와, 진짜 맛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와, 완전 바베큐. 기름 봐. 엔터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와. 아까 와, 등갈비야. 봐봐, 똑같아. 냄새 장난 아니야, 냄새. 장갑이 냄새나. 등갈비야, 등갈비. 와, 이거 보세요. 와, 이거 다 익었다. 다 익었어. 와, 이거 잘 익었어. 잘 익었어. 진짜 신기하다. 전달? 너무 뜨겁다. 이거 뜨겁다. 이거 뜨겁다. 전달. 와. 아이들은 한번 먹어보자. 먹어볼까요? 다 같이, 다 같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쭉 하나, 둘, 셋. 와. 와. 전형적인 우리 생각하는 그 통 삼겹살 뭐라 그러지 그냥? 통바베큐 돼지구이. 응. 통돼지구이. 맞아. 그냥 돼지고기 그거예요. 그냥 그리고 씹으면은 육즙이. 응. 와, 장난 아니에요. 안 뻑뻑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분디져요. 우리 양념은 그냥 안 했죠. 돼지고기 향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와. 와. 효구나. 아무것도 안 찍어 먹는데 이렇게 맛있어? 와, 껍질이 또 쫀득쫀득해. 느끼하지도 않고. 진짜 맛있다. 왜냐면 또 맛이 또 반가워서 그래.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냥 그 돼지고기. 아. 껍질은 약간, 근데 우리가 숯불구이 먹을 때 약간 탄 게 순 냄새 나는 그 냄새인데 이 살코기 한번 먹어볼게. 와. 1등이다, 1등. 보통 먹으면 살코기에서 약간 그 특유의 향이 나는데 이건 숯이 전혀 묻지 않아요. 탄 부분도 없고. 어이없다, 어이없다. 그냥 고소해요. 없어요. 전혀 잡내가. 오, 흥미로워. 다리. 오.
감사합니다. 와, 와.